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오늘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So that way when she comes in, you can see her come in, and then you can say, Hana, do a set, and everybody will stand.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그녀와의 만남. 네. 잠시 후 들어선 이는 바로 한류스타 이영애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영애 씨. The students, the first thing the students want to say is thank you. So,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 여배우 모습이 학생들은 신기한 모양입니다. Michael,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이에요. 많은 성격입니다. 아유. You speak Korean, huh? 네, 조금. 조금, 아. 잘해요. 와. 좋아요. Good.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세예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의 만남을 기다려왔다는 이영애 씨. 그녀는 이번 한국 여행의 첫 번째 후원자죠. 한국의 톱 여배우와 멀리 뉴욕 할렘에서 한국을 찾아온 학생들.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인터넷 뉴스나 TV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또 신랑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그런 교육 방식 그리고 그것의 장점을 이렇게 추려서 미국에 가서 어렵게 이렇게 성공을 시킨 그런 케이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사례가 그 선진국,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게 아주 놀라웠죠. 네. 할렘가의 한 학교가 한국의 화제가 된 건 지난 6월. 기사를 본 이영애 씨가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설립자와의 만남을 자처 학생들의 한국 체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방식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 부분, 단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장분은 우리 학교의 장점을 이제 가져다가 교육 방식을 아주 더 크게 활성화시킨 분이니까 적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날의 만남으로 학생들은 처음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고 다섯 달 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 지난 2주간 한국 여행지마다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을 통해 할렘의 희망이 된 학생들. 할렘과 미국을 넘어 한국까지 감동을 전파한 이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지난 두 달간 이들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길 꿈꾸는 뉴욕. 그 중심에 미국 금융의 심장 월가,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화려한 스타일의 맨하탄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할렘이 있습니다. 흔히 마약과 범죄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곳. 흑인과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뉴욕의 대표적 빈민가. 그곳에 화제의 학교, 프랩스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방과 후 수업 시간. 이곳은 K-POP 교실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What's 자기소개? 이름이 뭐예요? 저 이름 사이사이 한국어로 문답도 주고받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이름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요. 혹시 K-POP 아세요? 네. 정말? 누구누구 알아요? 네. Wonder Girl. Wonder Girl. K-pop이나 랩처럼 K-pop을 즐기는 할렘의 학생들. I feel like the K-pop was sort of showing me a different side of Korea because we like in school they focus on like the respect, the discipline and stuff, and I feel like the K-pop would make it stand out more because it will show like the fun side to Korean culture and like getting to be like yourself and express your individuality a little more. And so I just asked you, what is Shijo? And we just talked about. 더 놀라운 수업도 있습니다. 이몸이죽죽고죽어죽어일백번 A classic Shijo poet consists of three lines, which can have between 14 to 16 syllables. 한국의 전통 시조를 배우고 그 운율에 따라 직접 시도 지어봅니다. What is love? Love is blindness, and it leaves you crying. Sometimes. We love food. The smell, I love. The taste, that melts. We eat chicken. We eat pizza. The food we love. I learned that Korea is more than its technology based on what I learned about the poetry in the seminar. 이 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국어로 간단히 자기소개쯤은 할 줄 알죠. 내 이름은 라네예요. Can you say hello in Korea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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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이미화예요.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케빈이에요. 내 이름 내 이름은 디언 타미스예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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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커녕 동양인 학생 하나 없는 학교지만 이 학교에선 9학년으로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4년간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졸업 필수 외국어 과목이기 때문이죠. 강아지, 강아지, 멍멍, 멍멍, 병아리,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삐약, 오리, 오리, 꽥꽥, 꽥꽥, and next page. 4년 전 이 학교가 개교했을 때만 해도 한국어가 필수란 사실에 반발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만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랬죠. 놀래서 그때 왜 한국어를 해야 되냐고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미국의 고등학교들이 흔히 채택하는 스페인어나 불어가 아닌 한국어. 그것은 일종의 도전 과제였죠. 물론 첫 해인 9학년 땐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다시 yes, Miss Yeboda. Again. So 다시 하세요 means Rochelle. Do it again. 2, 3년 뒤엔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고 이 학교만의 특화된 언어 능력도 갖게 됩니다. 한국어라는 난제를 극복해가는 과정, 대학에 대한 도전 의지와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슬슬 자기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고 나도 그래 대학을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학년이 끝나고 10학년 정도 되면 스스로 꿈을 꿔요. 나 이런 대학 가고 싶다고. 프랩스쿨 곳곳엔 미국 유수의 대학들 로고가 눈에 띄게 부착돼 있습니다.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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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k. 모든 교실엔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도록 학교 구호가 붙어있죠. 대학 진학을 향한 꿈, 바로 이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college, my school was very supportive of me going to college. They actually placed college onto my path. I never used to see myself going to college until I actually came here. I've learned so much being in this school because in the other school that I was in, there was no education, like nobody was teaching. And when I came here, like my life changed because now I care about my education. I'm the first graduating person in my family. 프랩스쿨 학생들은 100%가 흑인과 라틴계이며 그중 80%가 저소득층, 75%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난해 미 교육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주 정부가 실시한 졸업과목 시험에서 뉴욕주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우리의 강남에 해당하는 최고 학군의 학교보다 월등한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Our students in high school are above the richest students in New York State, in Westchester County. They are beating the students in the best counties in New York State on the Regents exams. And I expect that 100% of our students will go to college. And that's, you know, unheard of for Harlem, unheard of for most of America. 그 놀라운 변화는 7년 전 바로 이 프랩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됐죠. 다른 학교보다 45분 빠른 등교 시간. 교사가 교문에서 일일이 아이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교문을 통과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채 대기 중입니다. 입구에서 일일이 복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벨트와 신발, 양말이 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검사합니다. Pink socks, Millennium Garden, let's go. Is it all black? Is it all black? Is it all black? 수업관에 이동할 때는 복도에서 반드시 한 줄 서기를 해야 합니다. 교실을 들고 나는 학생들로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수업 시간에도 엄격하게 선생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두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It's the proton and neutron that make up. 그리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What's this? Harvard University. Why? Every class at Democracy Prep is named after a college or university. So we never use like room 203 or 202. We say this is the Harvard University class. This i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class. We want them to know that college is part of who they're going to be and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college wherever they want to go if they work hard. All right, guys, we're going to start with INSA. Okay, to echo, remember, it goes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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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 한국어를 배울 때 낯설지 않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더불어 한국 문화를 통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Like respecting elders. I didn't realize that it was so important in Korea, but I learned that in Taekwondo that you had to respect the master and elders. The first thing we want to talk about today is academic assistance. What are things to look for? 매달 한 번 다른 학교엔 없는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대부분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처지인 할렘의 부모들. 프랩스쿨이 엄격한 교육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환경에 있습니다. Our families are very often have no father in the picture. So they're just single parent families. So it's a very different way to build a culture. So we said at Democracy Prep we're going to build our culture by starting at 7:45 in the morning to 5:15 in the afternoon. We're going to have 6 days a week, Saturday school, we're going to have summer school, and we're going to build the culture in Democracy Prep. Teachers are respected, hard work equals success, and in the school,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value. All right. 프랩스쿨의 밑바탕을 이루는 그 세 가지 가치를 그는
한국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명문 브라운대와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미국의 엘리트 청년이 한국적 교육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Hey, sweetheart.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국 ABC 방송국 기자인 아내 라나 씨. This is my family in Korea, and this is my mother when she was a school child. 외모에서 드러나듯 그녀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라나 씨가 한국을 알기 위해 잠시 떠나게 되면서 앤드류 씨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And when I left for Korea, I think it was we missed each other. Very much. And so he came to visit me for my birthday and come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when he came, I just didn't want him to leave. And so I encouraged him to come and live in Korea. Where I went I was supposed to go for 2 weeks, and she convinced me to stay for almost a year because I just loved everything about the Korean experience. And so I stayed for the teaching and for the food and for the people. And I really loved, I fell in love with Korea. 당시 라나 씨는 충남 천안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앤드류 씨도 인근 동성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생활을 했죠. 그 1년간 앤드류 씨는 한국의 교육으로부터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If I went to any of my parents and I said, here's $1,000, you can use it for anything you want. Most of my families in Korea, Hagwon, English camp, more books, college savings, they would use it for education. In Korean culture, and in my students in Korea, the highest value was education, and that everything else comes from education. Money, fame, power, you know, those all come from education, but at the core, it's education. 100 of them for me. 그런데 왜 하필 할렘이었을까요? 앤드류 씨는 할렘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오가며 할렘을 지날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뉴욕 하늘 아래 불과 몇 블록을 사이에 두고 왜 할렘은 타 지역과 확연하게 다른지. 1920년대 인종분리 정책에 의해 흑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조성된 할렘. 특히 60년대 이후 할렘은 수십 년간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할렘은 여전히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앤드류 씨의 학교엔 바로 이 할렘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And so we think about poverty as a cycle. If you are poor, then you live in a poor neighborhood. Then you go to a bad school, then you don't go to college. So you can't have a good job, so you're poor, so your kids are poor, and the cycle continues downwards. And so what we wanted to do is to change the cycle to make it, we say, a virtuous cycle instead of a vicious cycle. 할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대학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머샌디 역시 마찬가지였죠. 태어나 한 번도 할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17살 머샌디. 흑인의 무슬림 종교를 가진 머샌디에게 할렘 밖의 세상은 너무나 먼 세계였습니다. 지금은 마땅한 거처조차 없는 상황. 현재 머샌디네는 부모와 사남매가 모두 노숙자 보호소와 친척집을 오가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화재 사고로 집을 잃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아버지는 결혼 후 미국으로 이주해 온 뒤에 첫 딸인 머샌디를 낳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최근에야 머샌디의 도움을 받아 겨우 얻었습니다. 요즘 머샌디는
엄마와 아빠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부모님. When, many, F, G, G coming also. 두 분은 평생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Yeah, that's good. Yeah. When I try to speak out, you know, sometimes the people tell me, when I say I'm never go to school, I try to speak English, they say, oh, we don't know that. You know, your accent like somebody go to school because you speak little, you know, good English. I feel great because I'm teaching them what I'm learning. Yeah. So they could have a sense of education that I went through. So I want them to learn too. And then we're not gonna do anything. 어려운 형편이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머센딘의 가족. 그 가족들을 위해 머센딘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f I go to college, like I have a better opportunity of getting a better job, and like I could come back and help my parents and like buy them my house, and like so they could be stably financially good, and my brothers like buy them anything they want. So like 저녁 6시. 가족들을 동생 집에 맡겨놓고 일을 나갈 시간입니다. Oh, I start 6 p.m. to 6 in the morning. All night? Yeah, all night. Every day? Every day for 5 days a week. 22년간 뉴욕의 가난한 택시 운전사였던 아버지. 자신이 못해본 것에 도전하는 딸을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머센디의 꿈은 아빠의 꿈이자 온 가족의 희망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A right has been something that's been given to you by the government. I like your answer. 앤드류 씨는 졸업반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학생들. 한국식 가치를 도입했지만 프랩스쿨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육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바로 미래에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The mission of the school is to prepare students for scholarship and for citizenship. So both scholarship, the academics, college, but also citizenship. We want them to be good citizens of the world, good students who are ready for to help to change the world. So our motto is work hard, go to college, change the world. 얼마 전 치러진 미 대선을 앞두고도 학생들과 선거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투표 캠페인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7년 전 중학교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7개 학교입니다. Who went to Korea to pick up the idea? I taught there for a year. You guys have done. You see the Harlem Prep. 지난 10월 말 이 학교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So excited about today. This is just an amazing moment for Democracy Prep Public Schools. So Congressman, I'm so personally grateful to you. 미 연방 정부로부터 학교 확장을 위해 11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We started in this building with 100 students, 4 classrooms, 10 staff, and just 7 years later, we have been hono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to grow 15 more public schools to serve those thousands of students on our wait list across Harlem, Camden, New Jersey, and hopefully across Washington, D.C. and other places around the country.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세워진 작은 학교. 한국적 교육 가치에 미국식 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이 독특한 교육 실험은 지금 할렘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교육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바로 한국 여행의 깜짝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밍예요.
제인이에요. 저는 K-pop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It's something that's indescribable. I look forward to actually, like Victoria said, putting into practice what I do on a daily basis. I can't walk down the block in Harlem and tell a stranger, 안녕하세요. I'm actually prepared to walk into a Korean culture and actually practice what I actually do in school. And I'm just really excited, 2 weeks. You know, I'm gonna come back to a lot of homework, but it's still worth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Group부터 2주 후, 앤드류 씨를 필두로 40여 명의 프랩스쿨 학생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7년 만에 학생들의 한국 여행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격적인 한국 탐험에 나서는 날. 다녀오겠습니다. I'll come back. I'll come back. Okay. 다녀오겠습니다. 맨 먼저 찾은 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전통 가옥의 구조와 홀리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역시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평범한 한복은 미국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궁중 의복과 홀레 의상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That is the hat that Taekwon's wearing is for the hat for the groom at the wedding. So we have a wedding couple here and we have a queen right here. 한국 전통 악기나 춤보다 K-pop을 더 좋아하는 애슐리로선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Yes, I loved it. Get 프랩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다닌 6-7년 동안 한국 문화를 배우긴 했지만 한국 땅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들이 새로운 학생들.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아구. 오! 오! Almost! It's finished! Oh no! Jay! This is why I don't fight! I can't be a warrior! 오빤 강남스타! 한국이 짧은 시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 최첨단 과학기술의 현주소도 확인했습니다.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체험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오늘 여행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Body language is okay, right? But English with the Korean is not. 각 조별로 미션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정해진 곳을 찾아다니며 주어진 미션들을 가장 먼저 수행한 팀이 오늘의 우승팀이 되는 겁니다. Where are we now? We're gonna find out. The statue of, and take a photo in front of the statue. Oh, shoot, where's the statue? Here. 첫 번째 장소를 찾아 나서는 애슐리 팀. 그런데 처음부터 좌충우돌입니다. 1, 2, 3, 4, 5, 6. Yeah. 네. Do you wanna find 이순신? Which? 인선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yes. Is that it over there? That's right there. It's right there. That's it. 마침내 목표물을 발견하고 광화문 광장을 질주하는 여학생들. I'm positive. I'm positive. There's a big difference from this one and that one. 유선신 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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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로 사진 찍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번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기.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영어로 세종 여섯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도 타보고 모를 땐 한국말로 물어보고 그렇게 인사동을 찍고 명동을 거쳐 I will walk away.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거리 카메라로 사진 찍어 전송하기. 시청학 광장에서 시작한 서울 여행은 프랩스쿨의 최고 인기곡인 강남스타일의 바로 그 강남 한복판에서 끝이 났습니다. That the Gangnam style dance matches the way everything is in the, right now because it's busy but fun at the same time, just like the dance. I like Seoul. It's close. It's almost like New York. The trains and experiencing the whole Seoul community, it was brand new to me. It's a different part of Korea than what I thought. Congratulations for finishing the amazing race Gangnam style. Nice job, everybody. 낮 동안의 흥분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듭니다.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거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2학년 제이미는 요 며칠 한 가지 일에 몰두 중입니다. I'm a senior, so we're applying to college and I have to finish my personal statement. So it's like an essay about like who I am as a person. 여행 중인데도 빈 시간만 났다 하면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프랩스쿨 학생들. Even though it takes time for us to want to do the work while we're away and excited about being in Korea, when we go back to school, we don't want to be stressed and sad about how our averages went down. So it would just push us even more to do the work even though we are in Korea. 어느덧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There it is. So that's the school, but they've rebuilt the whole school. 마지막 목적지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뜻밖에도 운동장엔 환영 인파가 대기 중입니다. 이곳은 12년 전 앤드류 씨가 원어민 교사로 근무했던 바로 그 중학교입니다. 유명 스타들을 반기듯 한 명 한 명을 환호와 박수로 맞아주는 한국 학생들. 안녕하세요. It is good to see you, everyone. I am so excited today to be back at Dongseong Middle School. 감사의 뜻으로 미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고 이어 양교 학생들이 짝을 맺습니다. 오늘 하룻밤 홈스테이를 할 학생들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고 한국 가정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I was just telling them on the way down that how we'd walk through the woods down to the Shiktang. Is it still there? 12년 만에
옛 추억을 나누는 앤드류 씨. I'm so excited to be back. It feels wonderful. It's like my family coming back to a family. This building, just the classrooms right here in the hall where I got much of the inspiration for Democracy Prep. Respect for teachers, hard work equals success, educational values. I learned that all here. 홈스테이를 떠날 시간. 머센디와 빅토리아가 재은이네 집으로, okay. 애슐리와 애니타가 세인의 집으로 초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have to take off my shoes, right? Nice room. And you could dance. 잠시 어색할 틈도 없이 금세 공통 화제를 찾았습니다. 잘 춘대. 강남 스타일 잘 춘대. 오, 강남 스타일. 애슐리의 주특기 강남 스타일입니다. I love it. You like to Gangnam Style? I like, but I'm not. Oh. It's easy. I could teach you. I could teach you. Come, let me teach you. You go like this. Okay. So you go one, two, one. You do twice. So one, two, right. You hop. One, you hop. So you go one. 공부장에서 배우냐 거꾸로? Right, left, right, right, left.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남 스타일 시간. 오빠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Sexy lady. K-pop으로 떠들썩하게 홈스테이가 시작되면서 금세 친해진 양국의 학생들. You do like this. You go and you do sexy lady. 그 시각 재은이네 집. 이곳에서도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춤 대결로 어색함을 푸는 중이죠. 또 한 번 한복을 입게 된 애슐리. 한국 전통 의상이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I like it. I want to buy one. I really like it. I feel more like I'm getting into the culture of Korean. I know it's different. It's different for me. Yeah. 이번엔 한국 음식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데. What is this called again? What is it? 어떻게? 우엉. 우엉? Yes. It's good. Oh, good. Okay. 잘하네. 우엉. I did it. How you say I did it in Korean? 해냈다. 해냈다. 뉴욕 시내가 아니면 한국인이 거의 없는 할렘에서 한국 음식은 구경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밥은 물론이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 김치전도 처음입니다. 뒤집다. It feels good. I'm trying new things. Usually I don't eat squid. And I tried it. It's not that bad. And this is cool. I like it. It's doing something different. Oh. 다시 그 시각 재은이네 집. This one is K. K. This one is curl. Curl. This one is U. U. 빅토리아와 머센디는 한국 전통 오락인 윷놀이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생소하고 어려운 놀이지만 금세 재미를 붙인 두 사람. 그렇게 한국 가정에서의 하룻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는 머샌디와 빅토리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른께 아침 인사드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예절 교육 같은 거를 나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고 나서 자기가 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세면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아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 어머니가 준비하신 아침 메뉴는 떡국입니다. 마지막 식사 후에도 각자 자기 그릇을 싱크대까지 가져다 놓는 두 사람. 그 시각 세인의 집. 애슐리가 써준 편지야. 간밤에 잠들기 전 감사 편지를 써둔 모양입니다. That's my own mom. Oh, mommy. Hi. 화상 통화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해 줍니다. Yeah, we're going to their school. We're going to school.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애들이 밝고, 너무 애니타 애슐리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리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missing you. I don't miss you too.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느라 바쁜 애슐리. 모두들 한국 가정에서의 경험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담례로 프렙스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시간. 서툴지만 진심 어린 가야금 가락도 선보이고 The song is called Vote for Somebody. You say Vote for Somebody. You have an election on December 5th. So we want this song to go around the world. 그리고 프랩스쿨의 야심작 때마침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프랩스쿨만의 교육 철학을 담은 영상과 노래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교실 한편에서 예정에 없던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국적과 나이, 배경과 상관없이 순수한 10대의 젊음으로 하나 된 양국의 학생들. 그리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She's making me cry. 그만 울음이 터져버린 15살 세이. 단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별이 아쉬운 양국의 학생들.
Spanish. You like Spanish? Okay. All right, I'm gonna see you. You'll Skype me. Okay. Oh my God, you're gonna make me cry. 몇 번을 달래도 세희의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고 짧지만 진한 우정과 추억을 가슴에 안은 채 프랩스쿨 학생들은 천안을 떠났습니다. Korean people say 정. So they say, oh, I have grown with 정. 정 들었다. So together, 정들었다. 정들었다. It means like Christopher. 책이나 영상, 학교 수업으로는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You feel like they're family, right? 마지막 여정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가슴으로 직접 느낀 한국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They were acting like if they knew us for such a long time, and they didn't. They just met us for one day. And being at the homestay made me realize, you know, when people come into your house, they should feel welcomed. And they really showed me that, and they're really humble people. And being humble was a really big thing that I've learned in this trip by the homestay parents.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날. Because you were so generous and nice to us, we'd like to give you a small gift, like a little thank you from all of us.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감사합니다. 내내 여정을 함께한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Awesome, and I'm very grateful that I got the opportunity to come to Korea. It was just like the best experience ever, and like I'm just like grateful. It was the best experience because even though I had been to London, I felt like Korea really opened my eyes to wanting to change and become a better person, and to come back and visit the friends that I did meet, which are Chaeya-chan and Jae-eun and her family. I'm Korean. Didn't know. I had my sister in the high school. You guys just didn't know. My sister was in the high school, right? My little cousin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the homestay family, that was actually my aunt. But you guys just didn't know. I didn't tell anybody. But I'm Korean. I just came home for a few days, you know? Yeah. 할렘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다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것은 할렘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